오늘 아침 뒤에 야산밭에서 콩순 짚고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검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게 움직여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누마! 누마, 너뭐 잃어버렸냐? 너 와서 옥수수 다 긁어먹었지? 응? 너네 엄마 어디 갔어? 이마리가 없네. 밤중에 잡을 수도 없고. 우리 가족들이 내려와서 저희 옥수수를 긁어먹고, 다른 식구들은 다 피했는데 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몸에 상처가 난 것이 어디 좀 병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지만 너구리는 직접 너구리 새끼는 처음 보는 거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저 혼자 있어가지고 조금 지켜봤습니다. 마려, 이따 내주면은 처치해 줄게. 안 걸렸다. 어디로 들어갈 거야? 응? 아이고, 참. 너뭐 어디 갔어? 응? 파리만 왔다 갔다. 우리 새끼가? 아줌마가 너를 못 만진다. 좀만 기다려. 너 여기 주인 아저씨면. 아이고, 파리만 끌래. 힘이 없네. 파리들은 어디서 이렇게 냄새 맡고 오는 거야? 아이고. 걸어, 걸어봐, 걸어. 아이고, 참. 너네 엄마는 너를 두고 어디 갔니? 응? 아이고, 옛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따가 올게. 아저씨 데리고 올게. 들어가면 안 돼. 더못 꺼내. 가만히 있어. 아이고, 거기 가만 안 돼. 가만히 있어. 거기 그냥 있어. 아저씨 불러올게. 아이고, 다 긁어먹었네. 다 긁어먹었어, 이렇게. 응? 우리 이거 다 긁어먹은 거야. 깜짝 놀랐네. 이게 아침에 먹은 흔적이네. 작년에도 야산에
육수 심어놔서 너구리가 반절은 거의 먹었는데요. 올해도 또 어김없이 너구리 가족이 찾아와서 이렇게 옥수수를 아작내기 시작합니다. 너구리가 밉지만 그래도 새끼 너구리를 보니까 또 안타까움에 또 한번 살펴주러 남편 데리러 갔는데요. 산에 다시 와보니 너구리 새끼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 품에 가려니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